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사급 공약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생산 설비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이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그리고 이 오픽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이 직장인 오픽이라는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픽이요,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자, 오픽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이라고 했어요. 자, 뭐의 약자입니까? 바로 구두로 보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자, 요런 시험, 자, 특징이 있는데요. 요 두 가지예요. 바로 설문조사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이게 뭔가? 자, 여러분 본 시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시험은 아니지만 요 두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설문조사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난이도를 선택하시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본 시험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각각의 항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background survey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신분이나 여러분이 거주하는 거주지, 그리고 또 취미 활동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자, 이런 화면에서 여러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지, 또 학생인지 신분 표시, 그리고 거주지 상황에 따라 여러분한테 맞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4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 총 다 합해서 12개의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4번부터 7번까지 뭐에 대한 묻는 거냐면 취미, 여가활동, 운동 또는 휴가까지를 묻습니다. 취미 쫙 나열되어 있죠. 뭐 영화 보기, 공연 보기 등등등등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내가 말하기 쉬운 화제들, 내가 친숙한 화제들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좀 더 쉽고 친숙한 문제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유념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계속해서 취미 관심사예요. 그래서 뭐 음악 감상하기, 요리하기 등등등등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숙한 화제들, 말하기 쉬운 화제들을 선택을 해주자.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남학생 여러분들 운동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뭐 농구 좋아해, 축구 좋아해 막 표시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너무 솔직하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축구의 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영어로 하기에 복잡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여럿이 하는 운동보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 종목으로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훨씬 편해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휴가 출장 다녀온 경험도 묻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출장인지 해외 출장인지, 국내 휴가인지 해외 휴가인지, 아니면 집에서 보내는 거였는지까지 선택을 총 여기까지 12개를 선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자, 두 번째인데요.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하냐면 자가 난이도 선택하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레벨을 스스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을 높게 잡는다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고요. 낮게 잡는다면 좀 더 쉬운 문제가 나오겠죠. 같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뉘는데 이 녹색 버튼을 들으시면 샘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정도 나는 말에,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제일 낮은 단계죠. 그리고 6단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요, 4급을 원하신다면 권장은 이 3, 4예요. 또는 5, 6도 가능은 한데 특히 이 3, 4를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건데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오픽 시험 레벨은 총 7가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은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요 4급 공략하자. 4급 이상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4급을 공략을 하자.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픽
화면입니다. 여러분 시험 실질적으로 어떤 화면이 주어지냐. 바로 이 면접관 에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얘가 이 면접관이 그쵸? 이렇게 문제를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시고 거기에 헤드셋을 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시험 푸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다루시게 되는데 각각 문제가 넘어가는 표시를 해주고요. 리플레이 버튼이 있어서 문제를 최소 두 번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들어도요. 감점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잘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경우에 이 리코딩 버튼이 떠요. 그래서 녹음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표시를 보시게 될 거고요. 다 끝나시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셔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직장인 오픽 강의 특징 뭔지, 장점이 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4급을 공략하시죠. 4급 공략을 위한 학생분들을 위해서 100% 맞춤 특화 과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4급을 원하신다면요. 다른 강의들보다 이게 훨씬 더 4급에 맞는 문제들과 그리고 거기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또 다루게 되고 답변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 난이도 3, 4단계가 권장 단계라고 했는데 즉 4급을 공략하시면 이 15개의 문제를 푸시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00% 픽스입니다. 즉 정해져 있어요. 자기소개 해봐라 라는 문제 100%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콤보 문제가 연달아서 두 개가 나옵니다. 3콤보, 3콤보, 오픽을 준비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 세 개의 문제가 연달아서 나온다 해서 3콤보예요. 즉, 여러분이 회사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세 개의 문제 연달아서 푸시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영화 관람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개 연달아서 푸신다는 거예요. 일곱 개가 끝나면 여러분 한 번 더 난이도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5, 6단계를 선택을 했어요. 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때 3, 4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3, 4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나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5, 6단계로 바꿀 수 있는 이 난이도 재조정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8번부터 15번까지 역시나요. 3콤보, 3콤보, 2콤보로 끝이 나는데요. 자, 여기도 뭐 돌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설문조사 주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롤플레이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랜덤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제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 가지 화제를 가지고 3콤보나 2콤보를 다루게 된다. 15개 문항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특징인데요. 저는 이거가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2년 동안, 그동안 최근 2년 동안 빈출 문제들만 엄선해서 강의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강의 각각의 강의마다 토픽 하나를 가지고 3콤보 문제를 다루시게 될 건데 요 토픽들을 제가 그냥 막 랜덤으로 정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장 빈출로 나왔던 문제들만 엄선해서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설문조사에서는 음악 감상, 돌발 주제에서는 어학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롤플레이 3콤보는 MP3 플레이어, 2콤보는 여행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출제 횟수 분석한 내용이겠죠? 자, 근데 이것들이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강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다시 접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강의 특징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강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장 자주 출제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장인인 만큼 이 직장인들하고 관련된 내용, 선호하는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20강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직장인분들 선호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빈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강의마다 3콤보, 2콤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픽 출제 문제, 즉 난이도를 3, 4단계 했다는 게 4급 공략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15개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1번 문제는 자기소개 10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개하는 내용은 꼭 한 번쯤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분 또는 거주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미생활,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취미, 운동, 여가활동, 휴가에 대한 내용 12개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못해도 하나는 반드시 나오고요. 많이는 3가지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3콤보 문제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최소 3문제, 최대 9문제까지 다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돌발 문제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돌발 문제 하는 게 아니라 돌발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됐던 돌발 문제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롤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각각의 문제, 각각의 항목들 어떤 식으로 보는지 예를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는요.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이거 1번 문제 fix입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신분 거주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으로 표시했겠죠? 3콤보 나오면 직장인과 관련돼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즉, 직장인이라고 했지?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너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 즉, 회사하고 관련됐죠? 직장인이라면 프로젝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 과거 경험 묻지만 역시나 직장인이란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3콤보 연달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취미활동 중에서 예를 들자면 영화 관람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역시나 3콤보, 영화 관련된 내용으로 첫 번째 거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두 번째 거 영화 보기 전에, 나 보고 나서, 아니면 보는 동안에 뭐 하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최근에 봤던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로 영화 관람에 대한 토픽 연달아서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절에 관한 돌발 문제예요. 명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돌발 문제 역시나 3콤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명절이니까 당신의 나라의 휴가에 대해서 설명, 그러니까 명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라는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보냈던 명절 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세요. 자, 명절 연달아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차차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롤플레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이 역할극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공연 보기라는 토픽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롤플레이 3콤보가 나왔는지 보시면 첫 번째 거 질문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 3-4가지 질문을 해봐라. 또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요. 당연히 공연과 관련된 거겠죠. 마지막 이 문제 상황을 해결했던 어떤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같은 화제로 역시나 롤플레이 역할하는 것도 3콤보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이죠. 2콤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마찬가지로요. 영화 보기에 관한 거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영화하고 관련된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하니까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했던 그 오픽 시험 관련 그다음 이 강좌에 관한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강좌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항상 저렇게 마지막 부분에 꿀팁을 드립니다. 총 20개의 꿀팁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이 꿀팁은 답안 외적으로 이 오픽 시험에 응시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자가 난이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지 어떤 확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4급을 원하신다면 제가 권장은 3, 4단계 또는 그 이상 5, 6단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각각의 단계 어떻게 IEL을 어떤 확률로 가져갔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데이터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분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자,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런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략하는 거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 3, 2 이것도 역시나 IELTS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5, 6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네, IL이 없습니다. 이 뒤에 한참 뒤에 있어요. 뭐 이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낮아요. 자, 근데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래서 문제 좀 어려운 걸 받고 그리고 4급 이상의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5, 6단계를 많이 선택하신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3, 4단계는 IL이 23%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5, 6단계 같은 경우에는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3, 4단계가 좀 더 확률이 높구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추세를 보면요.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IL은요.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한 20%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각각 연도마다 가장 많이 학생들이 받았던 점수는 자, 어떻습니까? 13년도에는 IL 제일 많이 받았는데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IL 1, 15년은 IL 2가 됐어요. 제가 예상해보면 단순하게 16년에는 이렇게, 17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어떤 추세입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전략 세워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어떠십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다양한 토픽들을 가지고 3 콤보 문제를 다루고 또 답안을 연구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